그 다음에, 자, 오늘 진도 이제 102페이지죠. 정관의 변경입니다. 일단, 정관을 변경한다는 것에 의의가 나와 있는데,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어요. 정관은 변경하는 거죠. 일단, 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가능하고, 정관 변경의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됐나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죠. 사원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다. 근데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없겠죠. 왜요?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어요. 사원총회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만한 요소가, 기관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단법인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는 거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 102페이지. 자,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요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다. 2번, 사단법인 정관 변경의 한계. 1.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 변경은 무효고, 또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영리법인을 비영리, 아, 죄송합니다.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입장이죠. 왜요? 본질에 반하고 목적을 변경하게 되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만약에 정관에다가 정관 변경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거라면, 3분의 2가 아니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이 변경 금지 규정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죠. 자, 일단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할 수가 없다. 다만 첫째, 정관의 변경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죠. 정관에다가 어떻게 정관을 변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규정을 두고 있다면 재단법인에 대한 정관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명칭, 사무소 소재지는 변경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관을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사 가지 못하지 않나요? 자, 우리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도 정관의 규정, 필요적 기재 사항인데, 이사하게 되고 이사한다면 뭐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해야 되니까 이거는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목적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교재 10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46조가 나와있죠. 제46조 읽어볼게요.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의 목적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두 가지죠. 첫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두 번째, 주무관청 허가를 얻다면 목적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든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든 변경하게 되면 반드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되고요. 이 허가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인가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관 변경에 대해서 법적 요건을 다 갖추었다면
허가가 아니라 인가이기 때문에 주무관사는 거부하지 못하고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4페이지 오시면 기본 재산이 나오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게 됐어요. 이게 정관 변경과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정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산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의 자산이 얼마인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기본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 자산이 감소하게 되고요. 기본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산이 뭐가 돼요? 증가되는 거죠. 따라서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게 되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정관의 변경을 뭐 하게 되는 거죠? 초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이때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산에 관한 내용이 정관의 기재사항이니까 그 법인의 기본 조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고요. 주무관청 허가가 없다면 그러한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만약에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채권이 있어요. 비영리법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강제집행 경매를 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려면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법원에서 경매 허가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런 기본 재산을 강제 경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교재 보시면 문제로 확인하기가 나와 있죠.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이 경매 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죠. 그럼 기본 재산이 처분되려면 경매든 뭐든 뭐가 필요합니까?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 해석. 자,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이런 거 있거든요. 정관에, 저번 주에 했던 거죠. 정관에 노란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원청의 결의를 통해 가지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빨간색으로 해석하겠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정관을 노란색으로서 빨간색으로 뭐한 거죠? 변경한 거죠. 근데 정관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의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고요. 당사자나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3번, 2번.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 해석은 구성원인 사원이나 들이나 법원을 구속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자치법규다. 따라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든 기존에 있던 구성원이든 동의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구성원, 사원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3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 이후에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은 구속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죠.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4번은 X가 되고요. 5번. 이사의 대표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기재를 해야 되고요.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있다면 선의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아계 제3자에게도 그 대표권 제한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하여 알았던 제3자, 아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문제를 확인하게 또 나와 있죠. 2020년 기출 문제인데 풀어볼까요?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맞죠? 2번. 법인이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장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몇년 됐는데 기억나시나요? 과거에 그 유치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치원 연합회가 교육부하고 대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치원 연합회가 뭐 사유재산을 보장하라 막 그러면서 막 문제가 생기니까 교육부에서 그 법인의 인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 규정에 근거한 거죠. 이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명 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맞죠? 자, 우리가 필요적 기재 사항은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필요적 기재 사항이고요. 정관에 관한 사항은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닌 거죠. 4번. 재단법인의 사후의 지위는 양도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다. 맞죠? 따라서 양도할 수 없고 상속할 수는 없지만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5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X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자의적으로 지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관의 개정에 해당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이 허가가 있어야지만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제7항 법인의 소멸입니다. 일단 법인의 소멸에서 2번 법인의 뭐가 나오죠? 해산이 나와 있죠. 자, 106페이지 오시게 되면 4단 재단법인의 공통되는 해산 사유가 나옵니다. 1번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 2번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번 파산한 때. 4번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죠. 자, 요네 가지는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사단법인에만 특이한 해산 사유가 뭐겠습니까? 사원총의 결의, 임의해산이죠. 다시 말하면 사원총이라는 것은 사단법인에만 존재하는 것이니까 사원총의 결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결의라는 것은 어디에만 존재하는 거죠? 사단법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3번 법인의 해청산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법인이 있었는데요. 법인이 해산을 하기로 했어요. 뭐 공통된 해산 사유든 해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법인은 뭐가 되냐면 청산 법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을 해산하게 되면 이제 법인의 재산을 뭐 해야 돼요? 청산해야 되니까 해산하게 되면 그 법인은 뭐가 되는 거죠? 청산 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의의가 나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2번 청산 법인의 권리 능력인데 일단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청산 법인은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목적이 위반돼서 사물을 집행하게 되면 다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청산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인정되고요. 청산법인이 청산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면 그러한 행위는 다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청산법인의 기관이에요. 자, 법인의 기관으로서 뭐가 있었죠? 이사가 있었죠. 감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원총회가 있죠. 청산법인의 기관으로서 청산인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사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청산법인과 법인의 차이점 뭐예요?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거죠. 나머지 감사나 사원총회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청산법인의 청산인은 누가 되냐면 원칙적으로 이사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산법인의 청산인도 대표기관이고요. 법인이 청산법인으로 바뀌게 되면 달라지는 것은 뭐만 달라집니까? 이사가 청산인으로 바뀌게 되고 나머지 감사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사원총회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2번 청산인이 나오죠. 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청산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청산법인의 사무를 대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청산인이 되고요. 2번 청산인의 선임해가지고 원칙적으로 누가 청산인이 되냐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자, 108페이지 보시면 청산인의 직무권한 뭘 할 수 있느냐? 청산인은 청산 사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해산 등기라고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해산 등기라고 주무관청에다가 해산 신고를 한다.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2번 현존 사무를 종결한다. 해산해야 되니까. 청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받을 돈이 있다면 책 받아야 되겠죠. 채권을 추심하게 되고 4번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자, 해산을 통해서 청산법인이 되면 이사가 누구로 바뀝니까? 청산인으로 바뀌게 되고요. 청산인은 뭘 하냐면 법원에 가서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다가 해산 신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현존 사무를 종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을 돈이 있으면 받고 채권을 추심하게 되고 갚을 돈이 있으면 갚고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데 자 109페이지 보시면 88조가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1항 청산인은 취임의 날로부터 2월 내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공고 후 2월 이상으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화해야 한다죠. 자, 여기서 뭐 2월, 3회 이런 숫자 기억하지 마시고 청산인은 채권을 신고할 것을 뭐합니까? 최고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공고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 2항 전항의 공고하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 하고요. 자, 공고하면서 요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 돈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그 내용을 표시해야 되고요. 89조입니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 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뭐 하지 못합니까? 제외하지 못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그 법인에 대해서 채권 있는 사람은 그 채권을 신고해달라고 공고를 하는 거죠. 공고를 하면서 그 내용에 신고하지 않으면 돈 못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돼요. 그리고 법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한 것만은 부족하고요. 개별적으로 최고를 해야 되고요.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110페이지 오시면 자녀 재산의 인도입니다. 자, 이런 청산 과정을 통해서 재산이 남았어요. 자, 남으면 인도 순서를 기억해 두세요. 첫째, 정간에 의한 귀속 권리자입니다. 정간에
그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기속이 되고요. 그다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2번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유사한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재산이 남게 되면 3번 국고로 기속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청산 과정에서 법인에게 재산이 남는 경우에는 첫째, 정관에 기재된 자가 같습니다. 만약에 정관에 기재된 자가 없으면 유사한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해야 하고요. 그렇게 유사한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는 국고에 기속이 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요 자녀 재산이 사원들에게 나눠주는 거 없고요. 또 재단법인의 경우에 설립자에게 귀속된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겠죠? 따라서 재단법인의 청산 결과 자녀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재산은 청산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관에 기재된 자 없으면 유사 목적으로 처분. 그래서 남으면 마지막으로 국고에 기속이 되게 되고요. 이번 만약에 이런 민법 규정과 달리 다른 방식으로 자녀 재산을 귀속시키게 되면 그러한 행위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번 파산 신청이죠. 자, 청산 과정에서 갚아야 될 빚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 법인의 재산보다 소극 재산인 채무가 더큰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해야 되고요. 유의하실 것은 93조 2항에서 청산인은 파산 관제인에게 그 사물을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유의하실 게 있어요. 자, 이런 청산법인의 청산하는 과정에서 적극재산보다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이 더큰 경우에는 청산인은 뭐랍니까?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파산법인이 되겠죠. 자, 파산하게 되는데 이때 이 파산 사무를 하는 것은 누가 되냐면 파산 관제인이 되는 거죠. 자, 이 적은 이유는 뭐냐 하면 청산인의 모든 사무가 다 파산 관제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파산 사무에 대해서만 파산 관제인이 법인을 대표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파산 신청이 있으면 청산인의 임무가 종료가 된다. X에 파산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는 여전히 누가 수행합니까? 청산인이 수행하게 되고요. 파산 사무에 대해서만 파산 관제인이 수행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1페이지 오시면 7번 청산 졸결 등기와 신고죠. 자, 이런 모든 과정을 끝내서 청산이 완료가 되면 법원에다가 청산 종결 등기를 하게 됩니다. 또 주무관청에다가 청산 종결이 됐음을 뭐 하게 되냐면 신고를 하게 돼요.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청산 종결 등기가 됐을 때 권리 능력이 소멸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법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설립 등기한 때거든요. 따라서 법인이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기는 청산 종결 등기한 때가 아니라는 거죠. 뭐 언제냐? 실질적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청산 사무가 완료가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청산 종결 등기가 됐더라도 아직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청산 사무가 남아 있다면 그때는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법인이 권리 능력을 소멸하는 시점은 청산 종결 등기한 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완료했을 때 소멸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1페이지 오시면 법인에 뭐가 나오죠? 등기 사항이 나오죠. 자, 설립 등기 해가지고 읽어볼게요. 1.
목적, 명칭, 사무소, 정관 기재 사항은 똑같죠? 그 다음에 설립 허가의 연월일은 등기사항입니다. 정관 기재 사항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5호,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때그 시기 또는 사유, 6호, 자산의 총액까지는 또 정관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7호, 출자 방법을 정한 때그 방법은 정관 기재 사항은 아니고 뭐죠? 등기 사항이고. 8호,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 기재 사항이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뭐죠? 등기 사항이고요. 9호,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그 제한이죠. 물론 시험에 잘 나는 건 뭐겠습니까? 8호, 이사의 성명과 주소겠죠. 그 다음 대항 요건을 법인에 든게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법인의 감독과 뭐가 나오냐면 벌칙이 나와요.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평상시에 사무는 주무관청이 감독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 법인이다 그러면 그 학교 법인에 대한 평상시의 사무는 누가요? 주무관청인 교육부나 교육청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산, 청산에 대한 사무는 법원이 감독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법인이 존재하고 있고 통상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감독하고요. 법인이 해산, 청산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이 감독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벌칙해가지고 나오는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건 기억해 두자고요. 법인에 대한 벌칙에 관한 규정이 민법에 규정돼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13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읽어보면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반하면 무효죠. 2번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X죠. 해산 및 청산은 어디에서요? 법원이 감독하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맞겠죠? 왜요? 청산인도 이사니까요. 4번 청산 중에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해산법인의 경우에는 청산법인의 경우에는 기존 사물을 종결해야 돼요. 근데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날이 10년 후다. 20년 후다. 그러면 종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변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5번.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맞춰졌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맞는 질문이고, 다시 말하면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청산 종결 등기한 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완료한 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제10항 권리 능력 없는 사단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